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방향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그런 어떤 결과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그것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어떤 큰 바위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계속 바라봤더니 그 바위에 새겨진 모습이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닮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을 닮아가게 되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것을 닮아가게 돼. 그래서 우리 맹모지교 삼천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교육을 시킬 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이제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사를 세 번이나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암울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그런 바다가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밤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이 바람과 파도가 센지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는 이 바람과 파도를 헤쳐갈 수 없어서 이제 밤새 이 바다 위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이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엄청난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이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겁도 없이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에게 틈타는 순간 이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바다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련의 파도 그리고 고난의 파도 이런 질병의 바람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나 환경이나 어려움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절망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서 절망의 바다, 낙심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전능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시련의 파도 그리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망의 바다에 낙심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능히 이런 모든 인생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맨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좋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다가 환경이 안 좋고 문제가 생기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이 늘 수시로 변합니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리고 개었다 흐렸다 잔잔했다 파도가 쳤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 변화무쌍하고 내 환경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면은 좀 편안했다가 불안했다 두려웠다 또 안심이 됐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면 주님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내 인생이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보다 크신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고 절망에 빠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낙심의 바다 그리고 절망의 바다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러죠.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다 바다에 빠졌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낙심에 빠집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거기를 헤어나올 수 없고 수렁의 바다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그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의 바다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바라보고 매 순간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온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선생님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십니까? 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 나 목사 때문에 교회 나 시험 들어가지 안 나간다. 어떤 분은 장로 때문에 그런다. 또 어떤 분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은 허물과 그리고 그런 약점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도 하고 성적인 범죄도 하고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니 내가 저런 인간 보고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목사 꼴보기 싫고 장로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다가 믿음 까먹어버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너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랬다. 아, 저 전에 교회 다녔는데
목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장로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녔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바라보아야지. 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최근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광화문에서 뭐 애국운동하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뭐 정부 그 방역 방침하고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막 코로나가 이제 광화문 집회할 때 퍼졌다 이래가지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이 단계를 그 방역 단계를 2.5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가게를 문 닫고 직접적인 타격이 오고, 또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제 그런 모이지 말아라, 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그렇게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사우나나 뭐 아니면은 또 PC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그 목사 욕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교회를 그런 것 때문에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안 나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꼴보기 싫다고. 여러분, 목사가 그 사람 한 사람뿐입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 이상인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다 이 6만 개 교회가 온전한 교회, 다 완벽한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요. 절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허물투성입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성품이 좋은 그런 분들이지만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면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신자 때 제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뻔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을 얼마나 제가 좋아했던지 무슨 연애한 것처럼 목사님 얼굴을 안 보면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학원을 인수해가지고 하는데 저보다 와서 그거를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가서 그 학원에서 그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너무 이제 날마다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의 약한 부분이 보인 거예요. 다른 뭐 인격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그 목사님은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만큼 희생적인 사람 드문데 항상 뭐냐면 계획과 이런 것은 거창하고 한데 말이 빠른데 실행력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실천력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놓고 그 실천이 안 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속으로 이제 막 굉장히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런 걸,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바라보아야지. 왜 사람을 바라보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매일 바라봐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저도 매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의 종, 닮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몇십 년 같이 살면 어때요?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이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큰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자기 고향에 돌아갈 그런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나그네와 행인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만 바라보고 돈만 쫓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는 바라보고 명예만 쫓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바라보고 권력을 쫓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리고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일본의 그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이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한 계시록이라는 성경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여기서 유토피아 같은 이런 세상을 이루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여기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한 나라,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젊어서 70년, 8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갈지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연세가 70, 80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언제 부르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여기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여러분은 이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이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그 천년이 지나고 되면은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다 불러 살라서 없애버리고 저기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날인 천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자,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할 때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합니까? 근데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대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질병도 거기는 없다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리고 괴로움이 없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뭘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좀 달콤한 것으로 막 유혹을 하고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 같지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 때문에 잠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잠시 여러분 어떤 환란을 피하고 싶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교회 다니다 그만두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첫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실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그냥 전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과 못 믿은 사람, 신앙생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이. 그래서 아,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배가 깨져서 바다에 죽을 뻔을 몇 번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태장으로 몇 번을 맞고 강도 위험, 강해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수많은 그런 이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한 일에 힘을 썼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에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일을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능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어도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들 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최고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쓰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5년 후에 내려가지고 지금 대통령들이 어디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영광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았대요. 날마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갔어. 얼마나 힘들 때 있는데 그래, 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면류관, 그걸 상급을 바라보고 어떻게 다시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광을, 나도 면류관을, 상급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믿음의 주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과 상급을 얻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매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천국을 보고 또 예비놓은 상급과 영광 이런 걸 보고 왔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래요. 그때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날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자주 열렸어요. 고린도가 아주 큰 도시였는데. 근데 이제 그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면 육상이라는 그런 종목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육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등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리더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만 그때는 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골이 난 사람이 상을 받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한테 신앙의 경주를 멈추면 안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도록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썩지 않을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쫙 섰을 텐데 그때 누구는 불러서 상을 주는데 나는 상이 없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은 얼마 가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문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학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엘리트요, 뛰어난 그런 인재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하여 모든 전에 알던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다 여겼대요.
그리고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부름의 상을 얻게 달려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얻도록 날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결정이 된다 했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절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믿음이 성장해.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과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도록 매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의 절하는, 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자기를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열한 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형제들 열한 명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는 이집트로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 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이 꿈이, 이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데 어느 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너무나 내 환경은 동떨어지고 더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일들, 환경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다 포기합니다. 아마 안 될 거야.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 어려움, 그리고 이 나의 꿈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것이 나타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3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작년에 하셨던 최의숭 장로라고 대위그룹 회장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이제 이분의 원래 집이 충청도 어디 산 꼴짝이 꼴짝인데 뭐 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산골짝이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가지고는 자식들의 미래가 없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집을 그냥 다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 충청도 강경 어디 있는데 개울가 앞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최의숭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고를 나왔는데 그 당시 농고 나와가지고 어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죠. 지금 이분이 80이 넘었는데 농고는 그 당시 농고가 여러분 어때요? 가면은 토끼, 돼지 어떻게 키우고 닭 어떻게 키우고 이런 거 가르쳐 줄 때였어요. 근데 농고를 나온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노가다판에 가서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100개 세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는 언제 이런 걸 하겠나. 그래서 그 중고서적을 파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대학 입시 관련된 그런 책을 사다 놓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대요. 3개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농고 나온 사람이 3개월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건국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전체 수 4년 장학금 받고 학교에서 이제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건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장을 들어갈 때 어디로 갔냐면 그때 삼성은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뽑질 않을 텐데 최초로 서울대, 연고대 아닌 데서 들어가는 최초 인물이 됐어요. 이 사람이 건국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사장하기 힘들겠거든. 그래서 대우그룹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사장을 했어요. 근데 사장은 월급쟁이 사장을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교회를 100개 못 세우겠다 해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부천이 있는 데다 공장을 지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싹 기계까지 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때 친구가 그 을이라는 게 중요한 20억을 빌려줘가지고 다시 이제 재기를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그분이 이제 건국대에서 강의도 하고 경영학 박사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100개를 세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만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이분이 100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90몇 개, 98개인가 세웠을 때 이분이 어때요? 몸이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치의가 당신 이대로 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주치의가 가지 마라 하는데 베트남에 교회를 이제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갔는데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셔가지고 78세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어때? 청년처럼 달려다녀. 모든 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 우리가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한다. 묵시라는 말이 비전이라는 말인데 비전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반드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광야를 갈 때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얻어 꿈의 교회 3,000개 교회를 세우라 이런 비전을 제게 주셨어요. 처음엔 제가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도 못했었어요. 자, 저는 말하면 우리 집사람부터 당신 미쳤지 않아요? 어떻게 3,000개 교회를 세워? 이런 말 할까봐 1년 동안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느 날 텐트 밖으로 불러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별을 세워보라 그래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다가 못 세고 또 못 세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아브람은 뭐냐면 존귀한 자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공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서 열국의 어미라고 바꿔주면서 너희들 오늘부터 아브람 사라라고 불러 그래요. 그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꿈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